자, 2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 타경 13963 안성리 안성시 미장리인데 이것도 토지만 매각입니다. 보면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물건 번호가 몇 번인지 하면 4번이죠. 그다음에 이 경매가 시작이 됐을 때 2010년에 됐다가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다 2015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감정가 자체가 5년 전에 됐던 거고 이것도 된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것도 2억 4,500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져 가지고 반가격을 떴는데 여기 보면 420평이 대지죠. 좀도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의 420평짜리가 지금 보면은 1억 2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평당 30만 원꼴이 되는 거죠. 여기가 평당 6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땅입니다. 이게 안성시 상등면이라는 곳이. 근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게 현장을 가봤을 때 여기 집인데 여기 보는데 요 땅인데 여기 대지로 돼 있는데 땅이 이렇게 넓은데 옛날 집이 어떻나? 이런 집이 있고 이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뭐 대문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대문이라면서 옛날에 지하집 부잣집에는 보면은 대문 양옆에 뭐야? 머슴들이 사는 방이 있는 집이 있죠. 사람체가 그런 집이 있고 이게 지금 뭐야? 담장이 이렇게 돼 있는 정말 큰 집이더라고. 이 집이 건축물 관리 대장은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다? 경매로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이거를 추천을 했더니 우리 중에 한 분이 보면 1억 2천까지 떨어진 거를 어쩐다? 1억 3천 5백만 원에 단독 공차를 봤는데 이때 2015년도죠. 이게 사실 2015년도, 14년, 15년, 16년도 이때부터 제가 이 특수경매에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강의를 했었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토지만 매각 이러면은 거의 단독공찰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많이 있어봐야 2대1, 3대1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5대1 정도예요, 5대1. 5대1 정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낙찰가도 상당히 어떻나? 높아졌죠. 근데 이것도 어떻나? 단독공차로 해갖고 1억 3,300만 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제가 잔금을 냈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 집에를 샀습니다. 대문을 큰걸 열고 들어갔더니 그 마당이 아주 넓고 마당 가운데에 우물 같은 게 빨래터 같은 것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나이 한 7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계셨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오셨수? 이렇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수? 아, 예.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한복을 입은 그 여자분이 그 대청마루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 결국은 그렇게 됐구만. 이러시더니 저한테다가 그 여자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게 젊은이,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좀살수 있게끔 해줘. 제가 젊어요? 5년 전에는 적겠죠. 5년 전에도 좀 10여 년 전인데요. 이제 15년 전, 6년 전. 젊은가요? 그럼 자, 그분이 저들다가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쓴 것이 나와요, 지금. 그래요? 나 장기라 지금 우리 뽑은 페이지 바라보는 날 같은 페이지 아니죠. 그렇지 않고.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실전 사례를 갖고 강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특수경매를 낙찰받으면은, 낙찰받는 것이 50%고, 뒤처리하는 방법이 50%예요. 보면은.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서로 무슨 약정은 해야 되니까, 아드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까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벌떡 주저앉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 안에 들어갔다가, 용의가 없으니까 달력을 하나를 찢어갖고 연필이나 볼펜 가지고 나서 여기저기 뭐야 전화번호 좀 적어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할게.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럼 전화를 하라고 해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표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하기 전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노인네 두 부부가 산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물건 번호가 4번이죠.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전부 다 여기 번이 4번 있는데 6개인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다른 게다 낙찰이 됐는데 그 중에서는 땅이 엄청나게 큰 땅도 있던 것도 다 경매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변경을 시켜서 남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노인네 부부가 산다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다세대 같은 겁니다. 다세대를 낙찰받아서 돈한 5,600만 원 정도를 남을 수 있게끔 한돈 1,000만 원 싸면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취득세 등기부여 빼고 뭐 빼고 나면은 한다 빼고 나면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를 벌수 있는 걸 보고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노인네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그 아들이 틀림 없이 집 잡혀 먹어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와서 도와줘 안 도와줘? 아들이 돈을 주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 노인네들 갈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건물도 낙찰받았으니까 임도 명령에 의해서 전부 다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제가 임도 명령에서 강제 집행을 하러 집행관이 나왔죠? 근데 80 먹은 노인네들이 지팡이도 뭐잘못 짚고 있는 노인네들이 얼핏 봐도 한 분은 치매고 한 분은 지팡이도 잘못 짚는 노인네가 두 분이 있으면은 집행관이 집행을 해 못해요. 집행 안 합니다. 집행관이 일당을 받고 나오는 사람인데 일당 받고 그 일당 뭐 10만 원 받자고 거기 환자 같이 있는 그 노인네를 파서 내놓습니까? 그냥 가서 집행 물론 그럼 우리가 약탈을 받아도 우린 부동산을 명도까지 받아야지. 행위 권한까지 한번 넘겨받아야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내게 아니에요. 뭐를까지 내걸 만들어야 돼?
사용의 권한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부동산이 내 거가 되는 건데, 다른 노인네들이 쓰고 있으면 그 노인네들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다 세금만 내가 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2억 4천짜리가 1억 3천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1억 5천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2억 5천짜리가 1억 5천 주고 샀으면 1억이 남죠. 1억이 남는 거에 1천만 원 정도를 띄어갖고 이 노인네들 차세대 하나 얻어줄 수 있죠. 시골에. 그럼 이사 가야 못 가요.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거기에 노인네 살고 있던 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사시켜드린다 그러면은 이사 가요. 그분들이. 근데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그 정도 돈을 얻어갖고 얻어줘서 내보내다 보면은 우리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이거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노인네가 두 부부가 있는데 안 되면은 돈 천만 원이라도 줘갖고 동네로 다세대를 얻어서 이사까지 시켜주는 걸까지 하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갔다가 그때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들이 이제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한테다가 내가 당신한테 천만 원 줄 테니까 당신 내가 당신이 노인네 모셔다가 그쪽으로 옮겨드려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천만 원씩 안고 당시에 500만 원인가 주겠다. 그 아들내미가 그쪽에 노인네들 이사를 가게끔 하면서 어디 저기다 갔다가 저기 뭐야 내동댕이 쳤던 적이 있어요. 그 아들내미가 잘못해가지고 그 다시 내가 날아갔는데 내가 그 아들한테 전화를 갖고 500만 원 줄 테니까 이사를 나가는데 5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이사 내보내겠대요. 그리고 이사를 좀 나가는 걸 보고서 50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그 저기 노인네가 갈 데 없다고 또 찾아왔는데 보니까 어디다 갔다가 그냥 그 아들놈이가 노인네를 버린 거야.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얻어만 주면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전화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이거 안성시 삼진윤 미장미 낙찰 받은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그렇게 골치 아픈 걸 뭐 하려고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골치 아파? 내가 골치 아파? 자기는 골치 아픈지 몰라도 난 이래서 골치 아파요. 특수경험을 하는 사람을 써보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한 개도 없습니다. 노인네 내보내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노인네 내보내는 것도 어떤다? 천만 원 줘서 내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복잡한 걸 낙찰받으면서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걸 낙찰받은 건 내가 받은 거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다. 나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다? 만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든다? 당신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삼중님 미자리에는 안 갈 테니까 그럼 내일 앙성시청에서 민원실에서 만나자. 왔다 차 세우고 만나면 제일 편안하니까. 그러고 우리 합리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저는 이미 천만 원 정도는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천만 원까지만 끝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나자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일 내가 안성으로 출발을 하면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했더니 그러십니다.
거기서 다음날 안성으로 출발하면서 제가 안성 근처에 땅을 볼거몇개 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끝나고 나면 근처에 땅을 좀몇 개를 보고 와야 되겠다고 해서 몇 개를 서류를 취해가지고 출발하면서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휴게소에서 쉬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다시 또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안 받는 거지, 그렇게 안 받아. 당신 만날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할수 없지. 하면서 어떡한다? 소송을 했습니다. 자, 건물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나갈 때까지 어떤다? 치료를 달라. 청구 원인하고 만들어서 어떡한다? 이거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소송 날 송달이 되다 보니까 송달 날짜가 잡혔습니다. 소송 날짜가 잡혀서 날짜에 갔더니 원장하고 똑같아요. 원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피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봤더니 남자 노인네하고 아들이 같이 나와서 네 하고 된다. 둘이 같이 일어서더구만. 그러니까 더 묻지 않고 판사님께서 바로 이것을 어떤다? 조정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몇월 며칠 날 조정에 회부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편 아들이 저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제가 소송 대리인 해도 되겠습니까? 맞는데 제가 이 소송을 할 때는 노인네만 해도 아마 안될것 같아서 그 아들도 이름을 어떤다? 소송 당사자로 아버지와 아들을 두 사람을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아버지는 연로하시니까 제 소송 당사자로 제가 혼자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아, 아들이면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날짜를 잡았는데 소송 날짜가 잡힌 게 그러니까 조정 날짜가 잡힌 거죠. 음성하고 안성하고는 조정이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여기 안성에 이제 조정 날짜에 갔거든요. 거기 음성에서는 조정 시기 하나밖에 없었고 앞뒤도 없었고 우리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안성에 갔더니 조정 시기 한 다섯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때는 뭐 판사님 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메토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메토실 앞에 이제 뭐 오후 2시대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그 앞에다가 사건 번호 메토 조정은 조정실이 메토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다? 우리는 조정실, 다른 조정실로 간다니까 다정실을 또 옮겨갔죠. 옮겨갔더니 거기서 문을 열더니 옮겨갔더니 한 5분 있었더니 문을 열고 남자 눈이 나더니 우리 그 조정하신 분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예 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가봤더니 소파가 있고 이런 집집이 있고 이 저기 뭐 조정하는 판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완전히 뭐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조정하시는 분이 두 분이야. 남자하고 여자.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안성에 조정이 너무 많아갖고 아까 그 조정실이 그 비지 않아서 여기가 조정하시는 분 조정위원 대기실인데 할수 없이 조정실 대기실에서 여기서 그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정 대기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보이는 것도 소파에서 하게 소파에서. 그랬더니 땅 주인은 잠시 나가 계십시오 그러더라고. 한 30분이 지나도 건물 주인이 안 나와요. 난 건물 주인한테다가 또 한참이면 뭐라고 그 불리한 얘기만 할줄 알았더니 한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한 30분 지나더니 원고 들어오시래요. 들어갔어요. 들었더니 제일 먼저 그 뭐야 그 소송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랬죠. 여자분이 아니 그 안성에 있는 땅 갖추지 않는 땅을 뭐 하려고 사셨어요. 유동현이 떠나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처음 봤어. 아, 그래갖고 할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무슨 땅 갖추지 않은 땅을 왜 샀냐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 좋다고 생각해서 산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왜 오늘 답을 그러더라고요. 무슨 나 여기 우리 저기 뭐 원고하고 같이 온 사람인데 당신 말 그렇게 하면 내가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어이가 없어갖고 오늘 나가라고 하면 나가죠. 근데 제가 여기 조정을 깨려고 온 것 같아요. 통화 주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 계십시오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말씀하십시다. 1억 3천 얼마에 주고 샀다고 하는데 제가 그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건물 주인이 뭐 옛날엔 땅 뭐 이런 거 빌려 뭐 콩 세 마리 주고 빌려서 때렸던 거 얼마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해갖고 낙찰 얼마 주를 받냐니 1억 3천 3백에 받았다고 했는데 당신 얼마까지 낼 수 있냐 그래서 1억 7천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맞다고 하고 1억 3,300 주고 샀으면은 1억 7천 정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그 뭐야 음성에서처럼 사전에 그것도 없이 무조건 그런데 1억 7천에 나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 자리에서.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조정하시는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있다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정가가 2억 4,500짜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0년도에 감정한 겁니다. 그거 2억 1000 이하로는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감정가가 2억 4,500만 원이나 된 거가 그걸 1억 3천 얼마에 사신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 2억 4,500인데 1억 3,300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기 뭐야 1억 7천에 팔아요? 2억 1천 이하로는 못 팝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남자 조정이 난 진짜 아 내가 잠깐 실수된 것 같네. 난 1억 3,300 주고 샀다고 하길래 1억 7천 정도면은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1억 7천에 조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조금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2억 1천은 너무 무리니까 조금쯤 가격을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이제 우리 수강자한테다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시불로 준다고 하면은 조금 꼭 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갖고 어떻게 했나? 그러면 일시불로 해서 빨리 준다고만 한다면은 1억 9천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했잖아. 아, 그 감자가가 2억 4,500이었 1억 얼마 적었으면 1억 9천이면 맞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까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건물 주인 들어온 거예요. 감정가가 2억 4,500짜리인데 이게 1억 3,300 주고 샀다고 해가지고 아까 1억 7천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1억 9천이 맞다. 그러니까 1억 9천에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조정하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날려먹은 장본인입니다.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동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동생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1억 7천까지는 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1억 9천 했더니,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봐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승질이 나갖고, 아니,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물어보고 오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아, 잠깐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땠나? 나가서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 그, 우리 보고 이제, 이런 정도 이렇게 됐으면은, 이런 정도에 한번 되겠냐고, 아, 뭐, 되고, 뭐, 날짜만 빨리 준다고, 빨리만 준다고 하면, 뭐, 한 달이나, 이렇게 한 달이 내에 준다고만 하면은, 아니, 그 정도 해도, 하기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이러더니, 한 5분 동안 있다가 들어오더니,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하니,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런다?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아니, 결정을 못 내릴 내가 무슨 대표로 왜 와? 제가 보기엔 그 많은 재산 날려먹었다는 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그날 조정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전화 받는 날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잣집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다 해먹다 보니까 그 부부들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다가 죽지 단다는 이사는 못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할수 없이 어떻게 되는지 어쩐다? 노인네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다시 사든지 뭐야 임대료를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콩소만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 살아 해갖고 1억 7천이 1억 9천이라고 된 거예요. 물어보라고 하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조정위원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1억 9천에 강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제 조정을 하고 이 강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2중 이내로 이의가 있는 걸로 하시면은 오늘 조정했던 것은 없어지고 조정을 얻는다? 다시 하게끔 됩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들었나?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1억 9천만 원에 강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해, 아까는 화해 결정이었고, 이번엔 뭐예요? 화해 권고 결정이죠.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당사 단체의 원고하고 피고가 합의해서 조정한 거를 화해 결정.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이 강제로 하는 걸 그런다?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결정 사항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응? 원고와 피고 이거는 얼마? 1억 9천만 원이 어떤다? 매매 계약을 성립한다. 1억 9천만 원에 강제 조정이 됐죠. 2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나기 전에 상대편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조정으로 갔습니다. 다시 조정으로 갔는데 원전 법과 똑같이 우리는 상대편은 1억 7천, 우리는 얼마? 1억 9천. 그러니까 2억 천으로 했다가 1억 9천으로 내려온다 보니까 다시 2억 천으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 상대편이 바깥에서 동생하고 같이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나하고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하고 돈 된다는 동생하고 그 형하고 내에서 약속을 해서 한 군데서 만났습니다. 동생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더만 아무리 지어짜도 돈은 없습니다. 1억 7,500 이상 만들어낼 수는 없다. 500만 원더 올려서 1억 7,500만 원 이상 만들어낼 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낙찰 받은 사람은 1억 9천을 계속 하다 보니까 1억 9천에서는 내려갈 수 없다 하다 보니까 1억 7천 5백 이상은 다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동생이 더 이상 제가 앉을 필요가 없고 저는 된다? 먼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도 우리 낙찰생이 교수님도 바쁘시면 이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아니, 니네들끼리 친구하는 가격하고 뭘 하려고 한간 또는 1억 7천 5백을 주지만은 양도소득세 얼마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저가 있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장치수님 바쁘지 먼저 같이 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다? 얼마 주고 얼마를 하는 걸로 하고 나한테는 가르쳐주지 않아갖고 얼마가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보면은 둘이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3,500 주고 산거 아니에요. 1억 3,300. 그러니까 1억 5천을 주고 팔고 사기로 했습니다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해갖고 그걸 써갖고 재판부에다가 제출하면 재판부가 그대로 든다 판결문을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5,500에 판 걸로 하고 아까처럼 어떤다?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1억 7,500은 자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는 모르지. 나한테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잘 해결한 거네. 네? 잘 해결했어요. 2억이면 넘가 돼가지고 한 달에 145만 원을 말해달라니까 그거 참 흘려 큰걸 해야 되겠네. 2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5년 228 경상남도인지 남도 사천시 동동 404-3 이런데 저는 이런 걸로 제가 잘 고르는 게 아닌데, 이 당시에 저기 뭐야, 그 진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강을 할 때에 한번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수경매에 대해서 특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의를 듣고 있던 그 공인중개사들이 다른 사람 돈 버는 얘기 뭐 필요 없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거 낙찰 받을 거 하나만 어떻게 좀 해다 주십시오 해서 제가 한두 개를 뽑아다 준거 중에서 하여튼치 이거를 하나를 추천했더니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은 게 어떠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전부 다가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요거 하나가 치유지였댔어요 보니까 요거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로 뺏겼는지 뺏겨갖고 이거는 땅하고 건물을 딸내 이름으로 다시 사서 주인들이 살고 있고 요것만 별도로 경매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제가 골라준 거거든요. 골라줬더니 이걸 우리가 보면 가격도 또뭐 그렇게 많이 떴는지 몰라. 보면 지금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얼마죠? 610만 원 아니에요? 680만 원. 6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떴는데 얼마까지 떴는지 540만 원을 받았으니까 680만 원대는 540만 원을 받았으니까 약 140만 원 정도 싸게 산 거예요. 네?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갔죠. 그 담당 갔더니,
그 이제 여자 노인네가 계시더라고. 어떻게 왔어? 그러시더라고. 여기 땅 이렇게서 경비원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새끼가 그건 뭐냐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도 공인중개사 시켜서 낙찰받았고 요것도 마당에 있는 거 조그만 거 나온 거를 가서 낙찰받으라고 시켰더니 공인중개사가 이런 땅을 누가 삽니까? 삽니까? 해가지고 들었나? 그리고 최저가 요금 들어갔는데 우리가 높게 써갖고 우리가 낙찰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높게 쓰라 그랬지. 낙찰 써갖고 그냥 이 사단을 만들었어.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노? 사단을 만들었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당입니다. 요 마당에 있는데 요 마당 요 앞에 여기서 요게 마당이고 요게 대문이거든. 여기가 대문이고 집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처마가 이렇게 돼 있는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뭐야 장독대가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갖고 그 노인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더니 홀짝 뛰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네들이 낙찰받는 땅인데 나이땅안 밟고 쓰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 이렇게 펄짝 뛰어다닐 거야. 사실 한 1, 200만 원만 더 준다 그러면 협정을 하려고 했더니 그 너희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이땅안 밟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할수 없이 협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뭐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대문 자리였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처마가 이게 조금 이렇게 걸렸었어요. 이렇게 처마 잘라내라. 그다음에 어쩐다? 대문 철거하고 해라. 그다음에 여기 뭐야? 장독대 철거해라. 그거 어쩐다? 소송을 낸 겁니다. 소송을 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여자분이 컴퓨터도 아니고 우리 소송된 거에 대한 뭐야? 답변서를 적어보십시오. 종이로 어쩐다? 본인이 써가지고 어쩐다?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70대가 넘은 그 여자 노인네인데 이거를 이렇게 써갖고 우리 소송 낸 거를 가지고 반박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노인네가 정말로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었구나 한데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집이 먼저번에 경매로 낙찰 받았다가 누구 이름으로 샀다 그랬죠? 그러면 딸 집도 땅도 전부 다딸 거죠? 그러면 이 노인네들을 상대로 산게 아니라 우리가 뭐야? 뭘 상대로 죠? 딸을 상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 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끔 되고 취조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 딸을 상대로 해서 내가 압류도 하고 소송을 넣을 겁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그 노인네가 딸은 건들지 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쩐다? 조정 날짜가 잡힌 겁니다. 여기에 진주에 갔을 때에 제가 이게 한 대여섯 명이 공동으로 같이 낙찰했는데 100만 원씩만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공인중개사 합격했는데 젊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사 이런 얘기를 하더만 그분이 교수님, 저는 지금 병원에서 엑스레이 기사로 일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자격증이 지금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9개 정도의 자격증을 딸때 하나도 학원 가서 딴 적은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땄고 이번에 공인중개사도 제가 공부해서 딴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수경매는 나 혼자서 공부해서 될 것이 안 되고 할수 없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갖고 이 특수경매는 좀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제가 학원 등록한 사람입니다.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갖고 얘가 낙찰받은 거를 소송을 넣게든지 조정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앞장을 서니까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나보고 이제 문자가 왔어. 조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길래 내가, 그래? 그럼 우리가 500만 원 낙찰 받았는데, 이거를 최소도 팔을 돈을 받으려면은 대선 명이 우리가 낙찰 받았으니까 100만 원씩 내 가지고 100여만 원 정도를 가져가려면은 천원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아까 600얼마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조종하는 날, 조종 시간 한 시간 전에 미리 가서 우리의 조종할 사람을 미리 살짝 만나라. 만나고 이따가 몇 시에 조종할 누구누구인데 한 1,100만 원 정도만 준다고만 하게끔 하면은 저는 조정에 합의하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하고 어쨌나 미리 좀 얘기를 해줘라. 귀띔해줘라.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정을 이제 조정실에서 갔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건물주인이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사게 되는 게 맞는데 가격이 얼마냐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정생이 먼저 조정이한테 1,100이면 팔겠다고 얘기했죠. 1,100?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가갖고 얼마에 팔겠냐 그랬더니 얼마에 팔겠다네? 1,500에 팔겠다. 1,500에 팔겠다. 우리 인적이네. 산세 얼마에 사겠다? 감정가대로만 사겠다. 600만 원. 여기는 얼마야? 1,500만 원. 지금 깎아라. 1,300, 700. 더 이상 좀더 깎아라. 아유 문못 깎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 나도 못 냅니다 그랬더니 아까처럼 그 조종하시는 분이 둘다 합의가 안 되니까 강제 조종을 하겠습니다고 1,100만 원을 합의하겠다 그랬잖아요. 1,100만 원 해야 된다. 강제 조종 해가지고 된다. 하겠다. 이 했으면 하라. 해가지고 강제 조정을 해가지고 어쩐다? 이게 550만 원 이렇게 두 사람 이름으로 들어갔거든요. 550만 원으로 해갖고 원하는 대로 어쩐다? 1,100만 원에 하부예고 끝난 거죠. 근데 조정위원은 여기 만날 수 있나요? 이거 가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큰데 사람이 많은 데는 안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조그만 곳에서는 조정위원이 이렇게 빤히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면은 조정위원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오늘 누구 조정하거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떠나서 본인이 소송을 하고 협상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대금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조정을 이임을 하고 가격을 정했을 때는 저로서는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장가에 200만 원더 달라는 것은 조정위원이 생각해보다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감정 가격이 680만 원밖에 안된 거를 처음으로 듣다? 300만 원을 얻는다? 조정을 하게끔 한 것이 첫 사례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더 이상 많이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저한테 다 배워가지고 상대편이 좀 돈이 있을 수 있고, 뭐좀 좋은 집 같으면은 감정가격보다 좀더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식으로 부추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죠. 근데 저게 소송 비용이 조정 비용 각자 부담한다 이랬는데 그 소송 비용은 어떤 걸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소송을 할 때 소송 비용 납입을 하잖아. 예. 납입을 하고 남으면은 또 이렇게 저기 뭐 연락이 와요. 저기 뭐 남았다고 찾아가고. 나중에 송달 비용도 예납을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남았다고 그러고 중간에 해다 모자라면 더 집어넣으라고. 전기금 소송 중단하고 더 집어넣으라고. 그런 게 뭐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처음 소송할 때 처음에 예납을 하고 예납을 해놓고 진행을 시키다가 모자라면 더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고 다 끝나고서 남았으면 어떤데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제 조인이가 옵니다. 그거 가지고 제출하면 돈 돌려줍니다. 지금 저기 뭐 우리 유정수 법무사한테다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 때가 송달 비용하고 그 저기 뭐야 소송 비용하고 법무사 대리쓴 비용도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합쳐서 들어갔는데 거의 맞는데 틀리는 경우에는 조금 적게 끊댔든지 했을 때는 더 집어넣으라고 하고 조금 남았을 때는 연락이 오더래. 그 양반은 5만 원이 부족하면 5만 원 넘치더라도 그런 사람들 받은 것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뭐 더 하면 된다 그러면 더 하라고 집어넣으라고 하던다. 연락은 저 5만 원 더 늘어야든 7만 원 더 늘어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오. 316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전라남도 영암군 삼포읍 삼포리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토지만 매각으로 나옵니다.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현장을 제가 가봤더니 이 건물이 이 동네가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집 앞에 주차장이 한 100대 정도 내릴 수 있는 주차장이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맞은편이 뭐냐면 조선소도 여기가 조선소가 있고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시킬 수 있는 한 100대 주차시키는 곳이 있고 거기 앞에 이제 집인데 제가 여기를 가봤더니 그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방을 하나 월세를 방을 얻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집에 사시는 이 노인네가 무허가로 집을 몇 개를 만들었고 집을 빌려주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런다? 그 월세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분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월세 받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떤다? 그 땅 주인이 빚을 지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나와서 땅이 어떻나 3,800이 감정가인데 얼마였죠? 1,700짜리를 어떻나 2,160만 원 어떻나 낙찰받은 겁니다. 낙찰받고 이게 지금 조금 뭐가 된다면 실수가 많으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네가 그렇게 여유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 수강생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여유가 없으신 분 거는 우리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아갖고 협상을 해서 한 4,500만 원만 주면은 팔고 빠져나오려고 그랬더니 그것만 달라고 그랬더니 누인데가 눈을 깜짝 놀라면서 무슨 그런 돈을 달라고 그러냐 그런 돈 없다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소송을 하게끔 됩니다. 소송을 했는데 여기는 소송이 워낙에 이렇게 작은 곳이다 보니까 조정위원도 없고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조정 할뚱말뚱한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 집에 있고 이 집에 있는 그 앞에가 이게 보면 그 집을 무허가로 지어갖고 집을 어쩐다 보게끔 된 건데 그 사람한테다 우리가 어쩐다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어쩐다 내놔 소송을 했더니 이 노인네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컴퓨터로 해갖고 변서를 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인네가 무슨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얘기들을 쳐달라고 해서 그런다 그대로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160만 원 낙찰을 받고 나서 총무 취지의 건물을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지상에는 무려 5개동의 건물이 백주가 신축되어서 이를 시가로 한다면 평당 150만 원씩 가격을 볼때약 7,500만 원 정도의 건물 가격을 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평균 낙찰되는 2,169만 원 낙찰을 받고 7,500만 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얻는다? 허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커 사회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써서 답변서를 넣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로 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조정. 판사님 앞에 이제 우리 수강생이 간 거죠. 가가지고 얼마 얼마에 팔고 누린내가 나와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실 사는데 얼마 이상은 못 준다. 그러니까 얼마에 내가 살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한다?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너희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정도에 지금 너희네가 이 정도 돈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 어떤다? 받고 그냥 넘겨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수강생이 아 물론 그 너희네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제가 얘기를 듣고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수강하지 않고 한 3,400만 원만 더 줘도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못 준다고 해가지고, 소송까지 왔고, 이렇게 왔고, 소송 비용, 이런 비용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저로서는 얼마 이상에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50% 나가다 보니까, 그 노인네 없으면 그럴 정도 준다고 해도, 한테는 돈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네는 재판장에서 노인네대로 돈이 없고 내가 있는 돈한 내도 내놔봐야 그밖에 못하겠다. 우리 수강생 그돈다 줘봐야 내가 받아서 양도세 반 내고 취득세 내고 저기 뭐 등기비용 내고 나면은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이 할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철거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고 둘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자 아까 우리가 낙찰을 얼마에 받았다 했죠? 2,160만 원. 2,160만 원에 낙찰 받았죠? 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피고의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년 7월 10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2,160만 원을 낙찰을 받아서 얼마를 주는데 2,500에 파는 거죠.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라면 땡땡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소송 비용에다가 그렇잖아요.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2017년 9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길까지 원고들이 위 돈을 전부 지급을 안한 경우에는 원고들을 미지급 전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음날째 연식일 등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땅 가격은 2,500만 원으로 치고 별도로 그러니까 취하시키는 위로금으로 400만 원을 들었다? 별도로 주라고 판결문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때 한 4,500만 원만 줘도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160만 원 주고 사고, 취등록세에다가 등기이용료에다가 소송비용 낸다고 하면은, 우리 2,500만 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2,9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여기 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하니까 할수 없이 된다? 이런 식으로 땅값은 2,500을 줘라.
그다음에 어떤다? 400만 원 별도로 어떤다? 1억으로 별도로 줘라. 이렇게 어떤다? 판결을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연수원은 짜지 않는 게 좋다. 우리 저기 뭐야 이현경 여사님이 낙찰 받은 게 이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까?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니 근데 그건 한두 사람 없다고 쓰면. 얘기를 하는 거고 집이 좋거든요. 거기는 집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집 병원을 몇 백, 1, 200만 원 주고 내보내서라도 그 집과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아도 1, 2년 걸리지만은 이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난 천만 원 받고 비즈니스 거지. 100만 원 줘서 해야 하여튼 그러면 뭐 이 여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알아서 하겠는데 원장님 교수님 따라가겠죠. 우리 남 따라가겠죠. 여기 방문은 331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보면 대단군 장현면 총리에서 이것도 토지만 매각이죠. 이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의 다시 말하면 진짜 많은 사람의 집에 노인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고 협상을 하러 갔더니 돈이 없어서 협상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좋다. 철거하고 나가고 치료를 내놔라 하고 소송을 했더니 만났다가 맨 마지막에 답변서 하나 내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이 조정으로 가게끔 조정 나왔는데 이 당사자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거기 살고 계신데 진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뭐라면 자 보십시오. 임대차 기한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어떤다? 빌리는 날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데 강제 조정일로부터 조건 중 가장 먼저 도래 날까지 했고 피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날 또는 사망하는 날.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살고 계신데 엄마가 아파서 요양병원에 가든지 사망할 때까지만 치료를 낼 테니까 이런 얘기고 임대보증금으로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어떻나? 매월 어떻나? 12만 원. 그러니까 우리 부계금 내면 자 얼마 주고 낙찰 받았죠? 이게 1,000만 원 주고 받았죠? 1,000만 원 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1,0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아서 매월 얼마 받는 거야? 15만 원. 15만 원? 12만 원. 12만 원이면은 1년이면 한 120만 원 정도 100만 원 50만 원 되잖아요. 1,000만 원 내놓고 12만 원씩 네,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돌아가시든지 여행번 가면 건물도 가져가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그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이후로는 많은 수건은 짜지 않는 걸로 가서 봤을 때에 아무리 법정 상권이 없고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돈이 없을 때는 그 입찰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없는 사람을 가서 들고 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특수물건, 고물건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물건을 주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맞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소송을 했을 때는 조정으로 나오게끔 되는데 이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면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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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라? 배째라. 그리고 판정문까지 가게끔 되면 전부 다 된다? 이건 경매로 된다? 그럼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취호 이렇게 해갖고 어떤 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남의 땅에서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한 50년을 그 넘어서 살고 있으니까 시효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건물 허물 필요도 없고 그 땅은 시효 취득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20년 이상을 살고 있었을 때 등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지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 경우는 그 취득 시효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20년을 이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 나중에 자기가 그 취득 시효라는 걸 잘못했다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하고 합의를 해갖고 바깥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그 상대편하고 같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걸 그대로 어떡한다? 재판부에다 제출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의했습니다 하고 갖고 우리가 계약서 쓴 대로 제출해 주니까 제출한 걸 가지고 그대로 어떡한다? 판결문을 내려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은 재판부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때 조정이 안 되면은 바깥에서 나와서 우리끼리 조정을 하고 우리끼리 조정한 걸 어떤데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재판장에다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대로 판결이 난다니 꼭그 저기만 판사님 앞에 가서 조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소송 경매를 가지고 한 7전 사례는 이제 오늘 끝을 맺도록 하고 다음 달에 올 4월 달이죠? 4월 달. 4월 달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 아닌가요? 4월 달에는 이것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걸 가지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